우리의 손목에는 터널처럼 생긴 공간이 있는데 그곳으로 손가락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과 힘줄이 지나간다. 그런데 여러 원인으로 이 터널 안의 압력이 높아지면 신경이 눌려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이 약해지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새벽녘에 손이 많이 저리거나 불편해서 깨서 이렇게 손을 풀어주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수면 중에 우리가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종이 발생하면서 임상적 증상이 없는 분들이 증상을 새벽녘에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